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이 시간에 쇼호스트의 애티튜드 자세죠? 자세 7, 애티튜드 7, 7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쇼호스트라는 게 아무래도 물건을 파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가지 세일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라는 게 꼭 본인의 실력 가지고만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이 7이요 기가 3이다 이런 말처럼 그럼 좋은 운이라는 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습관에서 시작이 돼요. 그 습관이 애티튜드, 자세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우선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2시간의 룰입니다. 2시간. 우리가 보통 방송이 만약에 12시 방송이다 그러면 10시까지는 그 건물에 도착해야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뭐 메이크업이나 뭐 남자분들은 되게 빨리 끝나요. 근데 여성분들은 상당히 좀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2시간 룰이라는 게 왜 이게 2시간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 한 1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 상황들을 보잖아요. 뭐 갑자기 누가 오다가 차가 뭐 멈춘다든지 아니면 오다가 뭐 지하철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오다가 버스가 섰다든지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방송을 못하게 될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인력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상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수습을 하고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게 2시간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2시간의 룰을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웬만하면 2시간 전에 꼭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해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방송을 잘 해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시간 룰 여러분 꼭 방송을 하실 분들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프닝의 중요성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또 뭐 끝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처음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저희도 방송할 때 그 오프닝 멘트만 들어도 아 제가 얼마나 공부해봤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시작은 반이요 끝은 전부다. 끝은 전부다 이 말도 되게 홈쇼핑에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홈쇼핑은 매출 결과가 안 좋으면 진짜로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물론 다른 뭐 언젠가는 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죠.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오프닝이라는 게 우리가 식당을 딱 들어갔을 때도 정말 이 뭐 인테리어라든지 한번 첫인상 눈에 싹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닝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서 대충 가늠이 돼요. 모든 것들이 오프닝은 정말 중요하다. 제가 아까 2시간 룰을 말씀드렸는데 일찍 가셔서 그 2시간 동안 뭐 메이크업 받으시고 시간 남으시면 아 오프닝 오늘 뭘로 하지?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리담회라고 좀 이름 붙여봤는데요. 홈쇼핑은 박리담회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데이터적인 거. 첫 번째가 편성표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얼마큼 판매가 됐는지 한번 업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동종업계, 그러니까 경쟁사 제품이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송을 해봤는데 뭐 어떤 것들이 뭐 좋다더라 방송 일지를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좀 약간 예측하고 서베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꼭 차별화되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박리담회는 어떻게 보면 적은 이윤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세일즈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은 되게 유니크한 거 좋아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혁신적인 거 좋아. 그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눈에 들어오고 그래야지 보게 되고 그래야지 사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나 면모들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눈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물론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앞쪽에 있는 뭐 프리뷰 화면 그 다음에 온웨어 화면 그 다음에 콜그래프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그냥 그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변하는 게 느껴져요. 피해가 이렇게 프롬프트 쓰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프리뷰 화면이 딱 컷이 넘어가는 게 보이고 그때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아 다음 화면은 저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눈이 부지런해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좀 놓치는 것 같아요. 판넬을 보면 항상 단서 사항이 많은데 단서 조항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가격이 오타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뭐 조건, 프로모션에서도 잘못된 여러 가지 좀 사항들 눈이 부지런해야 아무래도 잘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요.
나의 필살기.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핸들링이 정말 중요한 업은 쇼호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상품을 다루는 이 핸들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들링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필살기입니다. 저는 핸들링이 진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 생활을 유지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핸들링을 정말 많이 연습을 했죠. 그리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항상 체크하고, 저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업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업체랑 같이 할 때 카메라맨들도 이렇게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좀 잠깐 잡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뷰 화면에 띄워달라고 무대 감독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막 해보면서, 주방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집게 쓰는 거 있죠? 집게를 좀 잘 씁니다. 어떤 요리사 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요리사보다 낫다. 저의 필살기는 핸들링이에요. 여러분도 필살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 하드 세일이건 아니면 소프트 세일이건 아니면 무엇이 됐건 나의 필살기는 꼭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만드셔도 돼요. 없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있으면 너무 좋고 훌륭한 무기가 돼요. 그 뭐 저의 얼굴을 보셔도 제가 뭐 인물이 뭐 그렇게 헌출한 편은 아닙니다. 인상이 좋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인데, 이 얼굴만큼이나 쇼호스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소리예요. 쇼호스트의 목소리는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한 60분 방송을 할 때 얼굴이 화면에 나가는 그 시간을 재보면, 물론 상품도 뭐 임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가겠지만 목소리는 1시간 내내 나갈 거예요. 그죠? 뭐 오프멘트 쉴 때 빼놓고. 그죠? 그러면 얼굴이 많이 보여질까? 아니면 목소리가 많이 들리게 될까? 전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목소리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어떻게 내 목소리를 만드는가, 그 다음에 내 목소리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가, 그건 이제 발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성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목소리가 발성과 발음이 있다면 발음이죠. 발음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이 발음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 목소리가 의미가 없어요.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딕션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멘트를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소리 지르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다 오디오 감독이 다 만져주니까.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다급했다가, 아니면 이렇게 살짝 루즈해졌다가, 또 휘몰아쳤다가, 살짝 쉬었다가, 그 다음에 긴장하게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목소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우를 준비했던 분들이 쇼호스트 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그 다음 7번째는 마지막인데, 이거는 참 쇼호스트에게는 매번 방송에서 상품을 대할 때 가지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없으며 더 좋은 상품이 있을 뿐. 가장 좋은 것은 없으며 더 좋은 것이 있을 뿐.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홈쇼핑은 꼭 그 최자를 많이 하려고 그래. 최고, 그 다음에 최대, 최강. 아무래도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누가 선배가 시킨다고 그거 했다가 괜히 내가 심이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딱 팩트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상품,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죠. 근데 더 좋은 게 조만간 또 나오잖아요. 이 상품도, 내가 지금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이 상품도 덜 좋은 상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막 그 흥분이 돼서, 네, 이런 막 최강, 최대, 뭐 최고 막 너무 이렇게 몰입이 되면, 그 얼마 예전에 그 저기 뭐야 엘사 방송을 하러 갔는데 3년차 정도 되는 쇼호스트가 멘트를 하는데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멘트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율동을 하면서 막 오프멘트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몰입된 건 보기 좋았는데 저러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7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자세가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발전이라고 하는 혜택이 있을 겁니다. 발전은 어차피 가야 될 길입니다. 아니면 그만둬야죠. 시작한 이상 치고 올라가야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멀리 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보니 참 괜찮은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라이브 TV 홈쇼핑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 그 쇼핑 채널들이 대부분 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3년이 지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홈쇼핑 매출이 어렵지만 그래도 뭐 버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뭐 3년 내내 버텼는 거, 저희야 뭐 이것 좀 한 1년 후도 갈 것 같은데 좀 길게 보시고 3, 6, 9, 12, 15 멀리 가야죠.
멀리 가더라도 또 제대로 잘 가야 되고, 서두르지 않아야 이 주변의 경관도 보게 되고, 가다가 약간 맛집도 들릴 수 있는 거고, 너무 또 쉼없이 너무 달려가면 그런 것들 다 놓치니까, 또 그때 많이 즐길 수 있는 또 쇼스트의 매력이 있는, 그 보통 대리들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한 대리급들이 보통 한 5에서 7년차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할 때 보면 정말 이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야, 그리고 저런 에너지가 있다는 게 나도 저랬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도 저 정도의 저런 열의와 성의를 지금은 안 돼 라는 게 느껴져요. 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요. 대신 노련함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웬만한 뭐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생겨도 이제는 잘 놀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유연하게 다 대처가 되고 넘어가니까, 먼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멋진 쇼호스트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